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친구들. A 세모 B는 그렇지. 분모는 A와 B를 더하는 거고 분자는 A와 B를 빼주는 거네 우리 친구들. 오케이 보겠습니다. 그대로 해볼게. 지금 X 제곱 세모 X 나누기 X 제곱 세모 마이너스 5X 플러스 6. 이 세모라는 규칙은 우리 친구들 이놈이 A고 이놈이 B가 되지 우리 친구들. 이 세모라는 규칙을 통해서 앞에가 A, 뒤에게 B. 이 둘이 친구들 약속대로 하자고 친구들. A 더하기 B 분모는 이 둘이 더하는 거야. X 제곱 플러스 X. 네. 네, 분자는 둘이 빼주는 거지. X 제곱 마이너스 X. 네, 빼주는 거야. 됐습니까? 나누기. 그 다음에 A와 B 분모는 더하는 거라 했지. 더하자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분의 오케이. 그 다음에 분자는 빼주는 거네. A와 B를 빼주는 거야.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6은 빼기 6으로 되겠죠.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그러면 이거 인수가 되니 X, X 뺀 1. 여기는 X, X 플러스 1. 나누기를 곱하기로 역수치하자. 이놈 인수분해 되니 우리 친구들 X 플러스 6, X 마이너스 1. 됐습니까? 그 다음 역수치한다 우리 친구들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3이 되겠다. 그럼 약분이 될 것 같아 우리 친구들. X, X 약분되죠?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약분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없네. 그러면 그대로 X 플러스 1, X 플러스 6분의 오케이. 여기는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 물론 전개에서 답을 적어도 무방합니다. 됐나요 우리 친구들? 그냥 이 연산 규칙, 이 세모라는 연산 규칙은 이 두 수에 더하는 게 분모요. 이 두 수를 빼주는 게 분자.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예.